자,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웃음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12분 모여다니면. 아, 네. 정재현 씨가 역시 사람이 많으니 라디오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오늘따라 기분 더 좋아 보여요 하셨는데, 아, 저요? 아, 저는 지금 날아가죠. 네, 저희도. 아유, 감사합니다. 7407님이요. 방송사 1위는 목표를 잃었잖아요. 네. 다음 목표가 생겼다면 경수 오빠 말 좀 해요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음악방송 1위를 했잖아요. 네. 그게 원래 목표였는데 저희 다음 목표가 네. 이번 말에 연말에, 네. 연말에 좋은 상 아~ 좋은 상 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엑소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엑소가 이번 타이틀곡이 늑대와 미녀잖아요. 네. 안무가 정말 멋있어요. 아~ 제가 정말 집에서 TV 보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12명이 왜 다 저렇게 멋있어? 왜 어설프지 않아? 왜 저래?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입 벌리고 봤거든요. 아, 어떻게 12명이 그렇게 각을 맞춰서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아~ 일단, 그중에서 네. 좀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자신감 안 나는 거일 뿐입니다. 네. 그런 거 얼마나 귀여워요. 다리가 반박자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 있다면 누군가요? 제가 그게 바로 저예요. 최씨인데. 아, 최씨예요? 최씨가 지금 그게 바로 저라고. 아, 그렇겠네요. 아, 분명히 뒤떨어지는 멤버가 있기 마련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데뷔 전에 저는 다른 멤버들보다 좀 더 일찍 와서 더 연습하고 네. 그런 고충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와. 맞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도 천 씨는 다른 분보다 내가 이건 더 잘한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노래나 이런 거로 한 마디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네. 아무거나. 아무거나요? 네, 천 씨. Baby don't cry tonight 어둠이 거치고 나면 Baby don't cry tonight 없었던 일이 될 거야 어머나 진짜 잘해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군요. 아, 감사합니다. 엑소 진짜 오. 너무 신기한 그룹이에요. 아, 노래를 너무 잘해요. 아, 어떡하면 좋아요. 하루에 연습을 도대체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12분이? 저희가 컴백 준비할 때 네. 12명이서 이제 안무를 많이 맞추려고 네. 하루에 기본 8시간인데 네. 기본 8시간 저희 단체 연습하고 그다음에 저희 개인 연습 시간으로 이제 한 4시간 정도 네. 했던 것 같아요. 백현 씨 정말 개구쟁이 같아요. 저요? 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머리 색깔 잘 어울려요. 12분 머리 색깔 진짜 예쁘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네. 와, 루안 씨가 진짜 머리 색깔 네. 예쁘네요. 네. 오늘 또 오늘 과일, 네. 네. 과일이랑 채소를 약간 네. 네. 자몽색 어, 자몽색이다. 네, 그리고 저기 백현 씨는 아까 네. 이쁘다고 하셨는데 네. 가지 색깔. 네, 가지 색. 어, 정말 틀림없는 가지색이네요. 어, 틀림없는 가지색인데 아, 오늘 원래 라이브를 준비하셨는데 못했다고. 네. 어, 잠깐. 어, 그래요? 그랬어요? 안 들어보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이거 들어야 돼요. 잠깐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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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제목은 뭔가요? 오픈 암스죠. 네, 오픈 암스. 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해주시죠. 부분을 제가 코러스 그 노래 나오네요.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아, 네. 짧게 한 소절만. 네. 아, 이거 아 헤드셋을 착용을. 아, 저 잠시만요. 헤드셋 있죠. 네, 헤드폰 있으신 분들 네. 끼고 다시. 네. 시작.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들려요? 네.
실수가 있었나 봐요. 네, 저는 모르겠는데. 어, 아니 지금 헤드셋을 안 끼고 지금 우리 다 같이 하다가 헤드셋을 통해서만 지금 반주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끼리. 아, 그쵸? 네. 저는 분명히 없었어, 우리는 지금. 그죠? 이은주 씨가 귀가 녹아서 없어질 듯 하셨어요. 어, 진짜 귀가 녹는 줄 알았어요. 어, 우리 이제 또 계속 질문들을 좀 만나볼게요. 네. 아, 맞다. 김규리 씨가 언니 딕펑스 생각 안 나요? 하셨는데, 사실 오늘 금요일이 딕펑스가 저희 고정 게스트로 나오는 날이에요. 아~ 근데 오늘 안 나왔는데, 아까 전에 현우 씨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 와. 어, 백현 씨한테 네, 안부 잘 받았다고 화이팅이라고 어~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아~ 오, 아, 친해요? 아는 분 사이에요? 제가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음대를 가려고 오. 근데 저희 제가 보컬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부 전공으로 제가 피아노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고 다니다가 네. 현우 선생님을 만나서 오, 네. 정말 현우 씨가 선생님이라고요? 네. 어, 말을 더듬으시는데요. 진짜 아가 같거든요. 아가, 아, 진짜. 아가. 근데 네. 진짜 피아노 칠 때는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건반 칠 때는 정말 멋있고, 근데 평소 때는 정말 형 같고, 네. 그래서 형이라고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아~ 그래서 화이팅이라고 전해달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뵙고 싶어요. 어, 네. 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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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네. 어, 연락해서 다음에 한번 만나시고, 아니, 지금 엑소랑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어떡해. 어떡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500만 개인데. 500만 개. 네. 마지막으로 김혜빈 씨 질문을, 볼게요. 근데 김혜빈 씨 질문이 없어요. 아, 어디 갔지? 어디 있어요? 어디 갔지? 없어요. 아, 어딘가 있을 거, 언젠가 저 주겠죠. 그 사이에. 어? 아, 아, 이거.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키워드. 우리 12분. 아, 진짜 12분의 목소리도 많이 못 들어서 너무 아쉬운데. 네. 자신이 생각하는 키워드. 인생의 네. 키워드. 어, 수호입니다. 네. 어, 네. 이걸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번에 상을 받았잖아요. 저희 엑소가.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옛날,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를 하고 했더니. 네. 선생님께서 어, 너무 잘 보고 있다. 항상. 새로운 엑소, 그리고 새로운 수호가 되라고 네.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라고 일일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일신. 아. 네, 매, 나날이 새로워져라 이렇게. 아. 그래서 항상 요즘 제 대화명 네. 그 메신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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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명도 네. 일일신 엑소 사랑하자 이렇게 돼 있고 아. 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요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와, 멋있다. 네. 멋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루안 씨는? 루안 네. 씨의 인생의, 키워드. 인생의 키워드가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키워드. 키워드 뭐예요? 좌우명 모토 이런 거. 네, 네. 좌우, 네. 너무 귀여워요. 응? 어, 좌우명 모토. 다른 분부터 할까요? 네. 네.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키워드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음악. 일단 저희 12명 모두가 음악을 네. 다들 사랑하고 네. 그렇게 또 저희 엑소가 뭉칠 수 있었기에 네. 네,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또 누구 우민 씨? 네. 우민 씨 인생의 키워드? 아, 저의 인생의 키워드는 이제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네. 네. 저 인생의 키워드 엑소죠. 와. 네. 엑소뿐이 네. 엑소가 최입니다. 어, 사실, 어, 사실 모두 마찬가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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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네. 우리 백현 씨. 네. 어,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엑소에게 볼륨을 높여요란? 와. 엑소에게 볼륨을 높여요란? 네. 유인의 볼륨을 높여요라. 오늘 이렇게 정신없이 한 시간을 보냈는데 네. 어렵다, 어렵다.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정말 재밌었는데 네. 엑소에게 유인나란 네. 유인나란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예예예. 아, 예, 예. 아, 다시 한번 이렇게. 아, 예, 죄송합니다. 얼굴 빨개네요. 유인의 볼륨을 높여요란. 네. 다시 나올 것? 다시 나올 것 같, 아, 다시 아, 오고 싶은 곳. 오! 아, 아, 네. 다시 오고 싶은 곳. 네. 자, 다음에 네. 우리 진짜 두 시간 같이 해요. 네,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보내드리기 싫은데, 아. 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정말 우리 심도 깊은 대화를 그때는 나눠봐요. 네. 심도 깊은. 아. 네. 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엑소 여러분. 네. 자, 인사해야죠, 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학교 수업도 같이 듣고 학점도 꾸며
소집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사이버대학의 선구자 한양사이버대학교. 걸스데이 BHC 귀요미송. 1 더하기 1은 주문해, 2 더하기 2는 바삭해, 3 더하기 3은 고소해, 4 더하기 4는 맛있다. 이 맛이 빅히트. 그래서 BHC 1577-5577 BHC 치킨. 취업이요? 어렵지 않았어요. 현장이나 학교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전 이미 인정받는 전문가예요. 내일의 주역이 되는 꿈, 빛나는 전문가로 가는 꿈,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신성대학교. 문득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피나콜라다. 카리브해의 향기가 그리워질 때 피나콜라다. 카리브해의 낭만을 담은 달콤한 무알콜 칵테일. 연